혜성 이렇게 있고 또 여기에 천왕성이 있어요. 천왕성이 그리고 이게 뭔 소리야? 석대리! 석대리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홍구! 안경 벗어 빨리 벗어! 이 녀석이 그냥 가만 있어봐. 혜리는 왜 머리가 없어? 무슨 일? 잠깐만 왜 이게 무슨 좀비야 좀비? 야! 혜리야! 혜리야! 진서가 수업 시간에! 너 대단하다! 김덕과 드디어 먹어본다. 잘먹었어 다이거스. 별로 안 매운데? 매워? 이게 뭐가... 야! 집중하도록 해. 소갈증! 아, 그게 좀 매운 거 같은데? 뭔 것도 먹지도 못하는 게 빨리 나한테. 뭔 것도 먹지도 못하는 게. What? 빨리 나한테 넘겨. 야, 지금 나 무시하냐? 좋았어, 보여주겠어. 씨. 이제 통성하고 무슨? 야, 들어와. 자, 들어와. 너 뭐야? 어디가? 가만있어! 내가 이럴 줄 알고 준비했지, 이 녀석아. 나도 준비했지. 와, 맛있겠다. 와, 냄새. 야! 어? 차례! 선생님 앞에 가서 춤 추면서 먹어봐. 안 걸리면 내가 만 원 줄게. 만 원이나? 야, 죽여? 빨리 가. 그리고 친구들과 질문을 만들어 함께 해결해 봅시다. 이 문제가 꼭 시험에 나올 거란 말이야. 꽃이 얼굴을 내밀었다는 것이 어떤 것을 나타낸 것이에요? 내가 너는 나 같은 거는 내가 나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 거 제가 이기는 거야. 자, 그래서 다음 이게 다음 달 시험에 꼭 나온다는 거야. 했지? 야, 잘하는데? 그래, 나 잘한다. 야, 보너스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 옆에서까지 가가지고 먹어봐. 그럼 내가 2만 원 줄게. 뭐라고? 당연히 할 수 있지. 간다. 간호사가 흰색 옷이에요. 그리고 의사도 흰색 옷인데 조금 달라. 그리고 민감한 환자들은 환자는 환자복이 또 다르죠.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고. 법관은 잠깐 이거 무슨 냄새? 가만 있어봐. 이거 무슨 냄새야? 아니요. 아, 이상하네 오늘 내 코가. 잘했어. 감사합니다. 나 아직 초반. 이거 다 네 거야. 너만 너는 다 네 거야. 이 지금 수업 시간에 너 불닭 볶음면 먹으면서 너 누가 돈을 그렇게 따라와. 아, 선생님. 따라와. 시의 꽃 이거를 다들 외워야 된다고. 교환이 알았어. 네. 그리고 홍시도. 네. 자. 이거. 아직도 국어책! 국어책! 이 녀석들 그냥 혜리! 네? 정신 차려! 네! 그렇지, 그래서 맛있어 무슨 냄새야? 얍! 홍시! 아, 토스트 아니에요! 이번엔 토스트 아니에요! 분명히 토스트... 냄새가... 자, 다시 해봐! 네!
일단 혜리가 이번에 일어나서 그 정여민 씨 있고 한번 읽어보자. 일어나서 자 읽어봐. 야 이거 내 거. 야 이거 내 거. 이 녀석이 연필로 컵라면을 먹었. 네 일이네. 거의 다 먹었는데. 널 따라 나와. 널 따라 나와. 아, 너무 아픕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수학 시간이니까 아이고 그래 미안. 그 분필이 떨어졌네. 아. 아이고 됐다 됐다. 아이고 미안들 합니다. 자 자 다들 숙제 그러면 이제 오늘 해온 거 다들 꺼내볼까? 자 꺼내보고 누가 미안 책이 떨어져. 조용히 하고 있어. 이거 책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 그래. 자 그래서 다들 8페이지 펴보세요. 다 폈어? 네. 자 그럼 교환이가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미안. 아 조금만 기다려. 여기 단수가 이렇게 안 보이니 이거. 네, 제가 찾아드릴까요? 괜찮아. 라면 드시고 계셨어요 선생님? 이게... 아 저기 뭐라 그러시더니 라면 드세요 선생님.